이번 강릉 삼척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입장이어서 이재민들이 대부분 떠안아야 할 형편에 처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산불로 30년 터전인 집이 불타버린 환경 미화원 전학표 씨 가족. 고철이라도 내다 팔까 하고 철거된 집터를 둘러보는 힘든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임시 거처는 좁은 진입로 때문에 무산됐고 새집 마련까지 해결해야 할 절차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알아서 해주마 해놓고는 시장님 말뿐이지 알아서 해주는 거 전혀 없는 거니까요. 현재 이재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임시 거처는 18제곱미터 컨테이너에서 1년간 살거나 LH 임시주택에서의 2년 거주입니다. 이재민 대부분은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진출입로가 적어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오지 못해 시내 곳곳으로 떠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새집 마련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집이 전소했어도 국가지원비는 900만 원뿐이어서 화재 보험에 든한 가구 빼고 이재민 30여 가구는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해당 지자체는 국가지원을 기다린다며 자체 구호비 지원에는 소극적입니다. 재난지역 선포는 좀 어려울 거를 제가 보고 있고요. 네, 주거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 될수 이 때문에 25일까지 모아지는 성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거지 마련 대책은 고스란히 이재민들이 떠안아야 할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